안녕하세요. 흥부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현교쌤입니다. 이번 시간엔 31강, 바로 고려의 제도, 제도에 대해 공부할 시간입니다. 프린트는 33페이지고요. 교과서는 111페이지에서 113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새 내용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우선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고려사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을 했습니다. 고려의 시대 구분을 하는 기준이 뭐였죠? 그렇죠. 통일신라가 왕의 혈통으로 상대, 중대, 하대로 시대를 구분했다면 고려는 각 시대별로 역사 주도 세력, 지배층이 누구였는가, 이걸 가지고 시대를 구분했죠. 뭐를 기준으로? 전기, 후기,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누었고요. 전기는 또 뭐로 나뉘어요? 그렇죠. 신라를 무너뜨리고 호족과 육두품이 지배층으로 있던 초기, 그리고 문벌귀족이 지배층으로 있던 중기, 이렇게 나눴어요. 그 중에 우린 지난 시간에 뭐 공부했죠? 네, 호족과 육두품이 지배층으로 있던 개혁적이고 자주적이고 진취적이고 스스로를 고구려의 후예라 생각했던 그 호족과 육두품들이 지배하고 있던 고려 초기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그 고려 초기 역사를 뭐를 중심으로 공부했죠? 왕들의 업적, 세 명의 왕을 살펴봤습니다. 누구누구누구? 태조, 광종, 성종이었어요. 자, 태조는 어떤 상황이었죠? 왕이 됐을 때 왕권이 굉장히 약했다. 호족 연합 정권이었다. 그래서 태조 왕건의 정책은 크게 세 가지였죠. 뭐뭐뭐? 호족 통합, 민생 안정, 그리고 북진 정책이었죠. 그죠? 각각의 내용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왕건이 죽고 나서 호족들 간의 그 피비린내 나는 왕위쟁탈전을 뚫고 왕이 됐던 광종. 광종의 목적은 뭐였죠? 이런 호족 연합 정권적인 고려를 강력한 왕이 지배하는 중앙집권 국가로 바꾸려고 했었죠. 그래서 광종 하면은 노비안건법, 과거제도, 뭐 공복제정,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 성종. 성종은 정치의 균형을 맞추었죠. 유교정치 이념을 통해서 여러분들 왕권과 신권을 조화시키고, 그 유교를 통해서 그 유교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아서 나라의 체제를 정비해서 고려를 안정된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태조, 광종, 성종 내용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우리 뭘 배울 거냐? 자, 성종 때 그 유교 정치 이념을 도입해서 이제 유교 정치 이념을 토대로 국가의 통치 체제를 정비했다라고 공부했잖아요. 그 제도에 대해서 고려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된 나라인가 라고 하는 거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걸 어떻게 살펴볼 거냐? 크게 중앙, 지방, 그리고 교육, 관리 등용제도, 토지제도, 이렇게 중앙, 지방, 관리 등용제도, 토지제도 네 가지 분야를 가지고 살펴볼 거예요. 자, 우선 33페이지 프린트 1번 보시면 중앙정치체제라고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고려의 제도를 공부할 때는 뭐랑 비교를 항상 염두에 두셨냐, 뒤에 우리가 배울 고려 뒤에 나오는 나라 조선이랑 비교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 고려의 체제와 조선의 체제를 비교하는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개별적인 특징도 알아야 하지만 고려와 조선을 함께 비교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자, 고려의 중앙정치체제, 누구 중심 지배체제라는 거? 고려는 귀족들이 중심이 된 지배체제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인쇄가 되어 있는데 저는 판서해 놓은 거예요. 자, 왕이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 뭐가 나와요? 중서문화성. 그리고 여기 아래는 뭐가 나와? 상서성이라고 나오죠. 이 두 기구가 고려를 이끌어가는 핵심 기구예요. 중서문화성, 상서성. 성이 몇 개예요? 두 개죠.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 이성이라 그럽니다. 성이 두 개다. 이성. 그리고 이 상서성 아래에는 이부, 병부, 호부, 형부, 예부, 공부에서 총 부가 몇 개 있죠? 여섯 개의 부가 있죠. 그래서 고려의 중앙 정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거기서 써보세요. 이성, 중서문화성, 상서성, 이성과 육부로 되어 있다. 이래가지고 이성육부체제라는 말을 씁니다. 이성육부체제. 자, 그러면 가장 중심되는 일단 이 이성과 육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볼 거예요. 각각의 그 기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중서문화성은요, 사람으로 치면은 머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머리가 하는 역할이 뭐죠? 그렇죠. 무언가 우리가 삶의 결정을 내리는 게 머리가 하는 역할이죠. 머리에서 이제 뇌가 야 이거 하자 이거 하자 결정을 내리잖아. 이 중서문화성도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머리 역할.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중서문화성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바로 최고 기구예요. 나라의 그런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한마디로 나라의 모든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의 정치 기구입니다. 거기다가 쓰세요, 여러분들. 쓰시는 거예요. 그 기구 옆에다가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정치 기구다. 한마디로 머리 역할을 하는 거였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자, 이 중서문화성의 최고 대빵을 바로 우리가 뭐라 부르냐? 이 중서문화성의 장관을 문화시종이라 불러요.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 중서문화성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기구죠. 그죠?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기구잖아. 당연히 중서문화성에 속해 있는 관리들의 숫자는 많아요, 저거요? 많아요, 여러분들. 되게 많은 관리들이 있단 말이야. 그 중에서 최고 총책임자를 문화시종이라고 합니다. 마치 신라시대 때 집사부의 최고 그 대표를 시중이라고 그러고 화백회의의 대표를 상대등이라 부르듯이, 이 중서문화성이라고 하는 이 기구에서 귀족들을 통솔하던 최고 대빵을 문화시중이라 불렀어요. 문화시중이라는 용어는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중서문화성에서 어떤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했어. 뭐 이번에 세금을 올리겠다, 이번에 뭐 전쟁을 하겠다, 이번에 뭘 하겠다 라고 딱 결정을 내렸어. 그럼 뭐 해야죠? 그쵸, 머리가 결정을 내리면 실제로 그거를 실행에 옮겨주는 뭐가 필요해? 손과 발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손과 발, 이 중서문화성이 결정을 하는 머리 역할이라면, 이 상서성은 이 중서문화성에서 결정한 내용을 실행에 옮기는, 정책을 집행하는 손과 발의 역할을 했어요. 이 상서성은 중서문화성에서 결정한 그런 정책을 실제로 실행하는, 집행하고 실행하는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기구였습니다. 행정실무. 그 행정실무를 여러분들 여섯 개로 쪼개서 한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나라로 그렇잖아. 국방부, 외교부, 뭐 교육부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 부서를 나눈 거예요. 자, 이 2부가 여러분들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인사 역할을 합니다. 인사. 그러니까 관리 임명 있죠? 관리 임명을 담당을 하고요. 병부는 병, 군대. 군사 업무. 오늘날에 국방부라 생각하시면 돼요. 호부는 국가의 돈을 관리하는 재정부의 역할을 합니다. 형부는 오늘날의 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법. 그 예부는 오늘날의 외교와 교육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는 교육부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공부는 뭐 오늘날로 치면은 뭐 도로 만들고 건물 짓는 토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분화시킨 거예요. 이런 역할을 손과 발을 착 세분화시킨 겁니다. 조선에서도 여러분들, 이거 이제 비슷한, 우리가 조선이랑 비교한다고 했죠. 자, 조선에서 중서문화성처럼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정치기구가 조선에는 뭐가 있냐? 이제 써봅시다. 조선으로 치면은 의정부예요. 그리고 상서성 밑에 여섯 개의 부가 있다 그랬죠? 이거랑 비슷한 게 조선에도 6조가 있어요. 뒤에 이 부만 달라. 2조, 병조, 호조, 예조, 병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여튼 조선에도 이렇게 고려랑 비슷하게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와 실행하는 기구, 의정부 6조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려는 중서문화성, 상서성 6부, 조선은 의정부 6조.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좀 내려가서 중추원이라는 기구가 나오죠. 중추원이라는 기구, 우리가 무언가 그 중요한 기구를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막 이런 말을 쓰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야. 중심되는 기구라는 건데, 이 중추원은 굉장히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 어떤 기구냐? 나라의 군사 기밀 있죠? 그냥 단순 군사 업무가 아니라 정말 국가의 그 기밀, 비밀을 요하는 군사 시크릿, 1급 비밀, 군사 기밀을 담당을 하고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기구를 우리가 중추원이라 불렀어요. 이런 왕의 비서 기구는 여러분들 통일신라 때 뭐랑 비슷하냐? 집사부 있죠? 국왕의 직속기구로 왕권을 뒷받침해주는 집사부랑 또 비슷하고요. 또 조선에선 여러분들 이거랑 비슷한 기구가 조선의 승정원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조선의 승정원. 왕명을 전달하는 기구가 승정원이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 국왕의 직속기구로서 왕권을 뒷받침하는 기구입니다. 자, 그리고 어사대. 얘는 뭐하는 기구냐? 여러분, 어사. 한 뭐 생각나요? 그쵸? 암행어사 출두야! 막 이런 말 생각나죠, 여러분들? 그거예요, 어사. 어사라고 하는 게 이제 무언가 잘못한 걸 잡아내는 것들을 어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리들이 막 뇌물 받아먹기도 하잖아요. 그런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거야. 누가 뇌물을 받아먹었나, 뭐 이런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을 하고요. 또, 그러니까 이거 봐봐.
이건 신하들의 잘못을 감시하는 거야. 누가 뇌물 받아 먹었네, 누가 뭘 잘못했네, 이렇게 관리들의, 신하들의 비리도 감찰하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 정치는 신하들만 합니까? 더 높이 있는 게 누구죠? 나라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고 모범이 돼야 되는 거. 왕이죠, 왕. 그 왕도 무언가 잘못할 수 있잖아. 왕도 바람이니까. 왕이 무언가 잘못했을 때 왕에게도 전하!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라고 왕의 잘못도 따지고 되는 게 어사되었어요. 정치의 그런 잘잘못. 잘하고 못하는 잘잘못을 논하는 기구가 이 어사되었습니다. 자, 이런 여러분들, 어사대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왕과 그런 관리들, 고위 관리들의 여러분들 활동을 견제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감시하는 사람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다르잖아. 담임선생님이 청소 검사할 때랑 안 할 때랑 교실이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것도 그런 거예요. 신하들이랑 왕이 정치를 제대로 하는가, 그들의 활동을 견제하고요. 권력이 한 곳으로 독점하거나 부정, 부패가 되는 거를 견제하는 거예요. 견제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치 운영에 뭐를 추구하는 거예요? 균형을 추구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죠. 정치는 여러분들 조화와 균형이다. 왕과 귀족이 함께 어우러져가지고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권력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걸 막고 그 권력이 부정부패하는 것도 막는, 균형을 잡아주는 기구가 어사대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여러분들 무슨 기구라 그러냐? 언론기구라고 해요. 언론기구. 오늘날의 언론도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신문에서 정치인 누구누구 씨가 뇌물을 받았습니다. 뭐 정치인들이 뭘 잘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잘못하는 걸 따지고 들면서 정치인들이 함부로 그런 나쁜 짓을 못하게 막아주는 게 언론기구잖아요. 이것 때문에 눈치 보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오늘날의 언론 하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언론기구 여러분들, 언론기구가 조선시대에는 뭐가 있었냐? 조선시대에 여러분들 삼사라는 게 있어요. 조선시대에 삼사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삼사. 근데 쌤, 여기도 삼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것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고려에도 삼사가 있고요. 조선에도 삼사가 있습니다. 근데 하는 역할이 좀 달라. 고려의 삼사는 어떤 기구냐? 이제 국가에 그런 재정을 출납하고 단순 회계 업무 있죠? 돈 계산하는 거. 이번 올해는 뭐 수입이 얼마입니다. 지출이 얼마입니다. 이번에 뭐 적자입니다. 흑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의 돈 계산하는 단순 계산 회계 기구가 삼사예요. 그러니까 호부의 서포터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 호부가 국가의 재정을 총괄하는 기구면 그걸 도와가지고 이제 돈 계산해주는 걸 도와주는 게 삼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깐 정리해보면은, 잠깐만. 여러분들 그 빈칸 많으니까. 여러분 아래쪽에 빈칸 많죠? 아래쪽 빈칸에다 쓰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어디다 놓는 게 좋을까? 여기다 적어볼게요. 여러분, 고려의 삼사는, 고려의 삼사는 어떤 기구라고 했죠? 예, 고려의 삼사는 단순히 돈을 계산하는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선에도 삼사가 있다 그랬죠. 이 조선의 삼사는 어떤 기구라 그랬죠? 예,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고 정치 운영의 균형을 추구하는 여러분들 언론 기구예요. 이 조선의 삼사랑 비슷한 게 바로 뭐라 그랬죠? 이 조선의 삼사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고려의 어사대예요. 그러니까 고려의 삼사랑 조선의 삼사는 같은 이름이지만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선의 삼사는 고려의 어사대랑 같은 언론기구고 고려의 삼사는 돈 계산하는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예요. 자, 근데 이게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조선이랑 대비되는 거는 파란색을 좀 칠해드릴게요. 얘들은 이제 조선에서 조선의 정치기구. 이렇게 해야 좀 덜 헷갈릴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도병마사랑 식목도감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병마사랑 식목도감은요 굉장히 중요한 기구예요. 자,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도병마사가 어떤 기구냐, 병마, 병사와 마, 말을 관리하는 기구라는 거야. 전국, 도, 전국의 병사랑 말을 관리하는 기구다. 바로
국방 문제. 국방 문제를 관리하는 기구고요. 식목도감은 어떤 기구냐? 법률 있죠. 나라의 법률이라든가 제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법률과 제도를 관리하는 기구입니다. 내려와봐. 딱 봐도 여러분들 전국의 군대와 말을 관리하는 국방총괄기구, 전국의 법률과 제도를 만드는 식목도감. 어때요? 중요한 기구일까? 아니면 그저 그런 기구일까? 굉장히 중요한 기구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구예요. 그러면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에 참여하는 관리는 낮은 관리일까? 높은 관리일까? 당연히 나라에 좀 굉장히 높은 관리들만 참여하겠죠. 이런 중요한 역할을 말단 관리에게 맡기진 않을 거 아니야. 이 도병마술한 식목도감에는 누구만 참여할 수 있냐? 이 고려에서 여러분들, 이 국가의 모든 그런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기구인 중서문화성, 그리고 왕명을 전달하고 군사기밀을 관리하는 중추원, 이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에 포함되어 있는 관리들 중에서도 고위 관리들만 여기에 참여할 수 있어. 겸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서문화성과 중추원, 이 중추원의 고위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로열 패밀리라 생각하시면 돼요. 도병마술 식목도감은 아무나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런 로열 관리들만 참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고려만의, 오직 고려의 독자적인 정치기구입니다. 자, 여러분들 발해 공부할 때도 제가 삼성육부란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발해 삼성육부. 어느 나라 제도를 빌려온 거야? 당나라의 제도를 빌려온 거죠. 그 빌려오는 과정에서 이제 좀 명칭이나 역할이나 운영 방법에서 좀 독자성을 보이긴 했잖아요. 얘들아, 지금 공부하는 고려의 이성육부도 결국 그 토대는 어디 있는 거냐? 당나라 거야, 얘들아. 그 당나라의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있죠? 그거예요. 당나라는 중서성, 문화성, 삼서성 해서 삼성육부였잖아. 고려는 그걸 그대로 따온 다음에 중서성이랑 문화성 그냥 하나로 합쳐서 그냥 이 상서성을 독립시키고 중서성, 문화성을 하나로 중서문화성 이래서 그냥 이성육부야. 그러니까 고려의 기본적인 시스템은 당나라에서 따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것만큼은 그 어떤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 고려만의 독자적인 정치기구입니다. 그래서 되게 잘 나오는 거야. 고려의 독자성을 보여주는 기구예요. 그리고 이거는 봐봐. 이런 도병마술한 식목도감에서 여러분들 고위관리, 고위 귀족들이 참여해서 나라의 정말 중요한 문제를 따로 결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고려의 정치가 누굴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거야. 고위관리, 귀족, 고려 정치가 높은 귀족들을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고려 정치의 귀족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고려의 중앙정치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고려의 중앙정치는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이성육부 체제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 나라의 머리 역할을 하는 게 뭐죠?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고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정치기구, 머리 역할을 하는 게 중서문화성. 이게 장관을 문화시중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 중서문화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조선의 기구가 바로 뭐라 그랬죠? 네, 의정부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중서문화성에서 결정한 거를 실제 실행에 옮기는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상서성이었죠. 행정실무. 이 상서성 밑에는 전문 분야에 따라서 여섯 개의 부로 나누어져 있다 그랬죠. 이게 조선에도 뭐? 조선에도 똑같이 육조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추원을 뭐 하는 기구예요? 중추적인 역할. 군사기밀과 왕명을 전달하는 그런 왕의 비서기구 같은 거다. 통일신라의 집사부 같은 기구고 조선으로는 승정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구분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자, 그리고 어사대는 어떤 기구죠? 네, 암행어사 출두야 생각하면 됩니다. 관리의 비리도 감찰하지만 왕의 잘못도 함께 따지고 되는, 그러니까 왕과 귀족들의 활동을 견제하면서 권력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는 기구예요. 정치 운영의 균형을 추구하는 어떤 기구? 언론기구다. 이게 조선시대에 똑같은 걸로 뭐 있다? 삼사라고 하는 게 있다 라고 했고요.
고려대 삼사가 있잖아. 고려의 삼사 어떤 기구야? 고려 삼사는 단순히 돈 계산을 하는 회계 기구입니다. 비교했죠? 고려의 삼사는 회계 업무, 조선의 삼사는 언론 기구. 뭐랑 비슷해? 고려의 어사대 역할을 하는 게 조선의 삼사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완전 다른 기구. 그리고 고려만의 독자적인 기구가 바로 도병마사. 국방 문제를 처리하는 도병마사, 법률과 제도를 처리하는 식목도감. 여기는 아무나 참여 못한다.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고위 관리만 참여하고요. 고려의 독자성을 보여줘. 어떤 독자성? 그렇지. 귀족들 중심으로 흘러간다라는 거. 이게 고려의 중앙 제도입니다. 자, 중앙 제도 끝났고요. 이제 우리 뭘 보러 갈 거냐? 고려의 지방 제도를 살펴보러 갑시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고려의 지방 제도에 대해 살펴보러 갑시다. 자, 고려의 지방 제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좀 발전 과정을 봐야 되는데요. 자, 거기 빈칸에다 적어봅시다. 지도 옆에. 자, 고려를 건국했던 태조 왕건 당시 여러분 고려는 통일된 뭔가 중앙집권적인 체제가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아니었죠. 그죠? 150년 동안 지방에서 왕처럼 군림하던 호족들, 그 호족들이 난립하던 거를 겨우겨우 통일한 게 왕건이었잖아. 그러니까 태조 왕건 때만 해도 고려는 중앙집권 국가가 아니라 그냥 호족들이 연합해서 만든, 마치 연맹왕국이랑 비슷하다고 했었죠. 왕은 있지만 그 왕이 지방의 부족장들을 간섭할 수 없고 지방을 실제로 다스리는 건 그 지방의 부족장들이었다. 부족장들이 독자적인 필요권을 가지고 있던 게 연맹왕국이었잖아요. 딱 그때라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실제로 고려는 겉으로는 왕이 지배하는 나라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국에 있는 수십, 수백 명의 호족들이 함께 만든 연합정권이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왕이라고 해도 지방을 다스리는 호족들을 간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왕이 임명하는 지방관을 보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지방을 다스리는 건 누구 역할이야? 원래부터 그 지방에 군림하고 있던 호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던 게 태조, 호족 연합정권 때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변합니다. 누구의 등장으로? 네. 광종의 등장으로. 광종의 노비왕건법과 과거제를 통해서 호족들을 숙청하고 엄청나게 왕권을 강화시켰죠. 이 다음에 왕이 된 게 누구였죠? 네, 성종이었습니다. 야, 이 성종은 여러분들 유교 정치 이념을 도입을 했죠. 최순로의 시무 28조를 토대로 유교 정치 이념을 도입을 했어요. 그 최순로가 시무 28조에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제 정치는 조화와 균형이다. 왕이 혼자 정치할 게 아니라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신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충성하는 신하들 중에서 능력 있는 신하와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나라의 체제를 정비하는 방법을 알려줬었잖아요. 그때 했던 유명했던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가 뭐였죠? 청컨대 외관을 도소서. 지방을 호족들에게 마음대로 맡기면 이 호족들이 백성들을 쥐어짜고 뭐라고 너무 개판으로 올라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방은 왕이 임명하는 지방관이 통제해야 합니다 라고 해서 전국에 다 지방관을 보내진 못하지만 12목이라고 하는 중요한 지역에 외관, 지방관을 파견했었죠. 그러니까 이 중앙정부가 지방을 통제하는 능력이 좀 올라간 거야. 하지만 전국은 아니었어요. 자, 이러다가 성종 다음에 여러분들 현종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현종 때 여러분들 고려의 지배체계가 정확하게 완비가 됩니다. 바로 오도 양계라고 하는 시스템이 현종 때 정비가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오도 양계가 어떤 제도인가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은 이 아래에 자리가 많으니까 여러분은 그 프린트 아래다가 쓰세요. 저는 좀 자리가 모자랄 수 있어가지고 바로 옆에다가 적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아래다가 쭉 이어서 적으세요. 공간 배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도 양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다섯 개의 도와 두 개의 계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지도를 좀 볼게요. 여기 지금 지도. 이게 그 오도양계 시스템으로 정비된 고려의 지방제도인데요. 왜 오도냐? 도가 다섯 개예요. 서해도, 교주도, 경상도, 양광도, 전라도 해서 다섯 개의 도가 있고요. 그럼 왜 양계냐? 여기 북계와 동계가 있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계와 다섯 개의 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좀 적어 정리해드리면 오도와 여기 이제 일반 구역인 오도 그리고 여기 두 개의 계 이걸 양계라고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양계는 국방 그러니까 군사 담당 기구예요. 국경 지방이잖아. 북계는 누구를 막기 위한 거냐? 북방 지방에서 쳐들어오는 거란족이나
여진족 같은 그런 북방의 유목민족을 막기 위해 만든 게 북계고요. 동계는 이 바닷가 쪽으로 있잖아. 누가 쳐들어오는 걸 막기 위한 거야? 왜구들, 해적들, 왜구들이 쳐들어오는 걸 막는 게 동계입니다. 아무튼 이제 좀 자세한 내용을 여기 옆으로 와서 정리해가면서 볼게요. 여러분 지도랑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도양기 시스템의 중요한 특징은요, 전국을 일원적인 통제로 놔두는 게 아니라 이원화시켰다는 거예요. 이원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지금 고려는 전국을 하나의 그 동일한 체제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오도 그리고 양계라고 하는 걸로 둘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오도는 오늘날의 도 생각하면 돼요. 오늘날도 경상도,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도도도 있잖아요. 일반 행정구역. 오늘날의 도와 같은 일반 행정구역이 오도입니다. 자, 이 오도 같은 일반 행정구역을 다스리는 지방관을 파견을 하는데 그 지방관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안찰사라 그래요. 안찰사. 관찰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양계는 어떤 기구냐? 방금 제가 말했죠. 양계는 어떤 기구예요? 국경 지방을 둘러싸고 있는 고려의 껍데기 같은 존재입니다. 왜? 뭘 막기 위해? 오랑캐, 이민족의 침략을 막기 위한 여기는 군사행정기구예요. 오도랑 별개로 국경 지방의 군사행정구역이 북계와 동계, 양계입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 봐봐. 군사행정구역이니까 일반행정구역에 파견하는 관리랑 같은 관리를 파견하면 안 되겠죠. 일반행정구역이야 뭐 세금 잘 걷고 사람들 잘 다스리는 행정적인 능력으로 임명하면 되지만 북계랑 동계, 양계는 애초에 적을 맞서 싸우기 위한 기구잖아. 당연히 행정적인 능력보다 뭐가 중요해? 적과 싸우는 군사적인 능력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군사구역에는 병마사, 병사와 말을 관리하는 관리다. 해서 군사 관리인 병마사를 파견합니다. 이 전국 이 양계에 파견된 병마사를 또 관리하는 게 아까 배웠던 도병마사예요. 아무튼 병마사를 파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오도 아래에는 뭐가 있냐? 군현이 있어요. 통일신라 때랑 똑같아. 구주 아래에 이제 군현이 있듯이 여기도 이제 오도 아래에 군현이 있습니다. 마치 오도가 오늘날의 도라면 뭐 경기도, 충청도라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살고 있죠. 그죠? 여기가 도라면 군현은 시구, 안산시 단원구 같은 시구 정도의 단위를 뜻합니다. 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 군현. 근데 이 군현도 여러분들 좀 고려해서 특이한 게 군현에 여러분들 당연히 국가에서 임명한 뭐가 파견될까요? 관리, 지방관이 파견되겠죠?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좀 애매한 게 모든 군현의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했어요. 고려는. 그래서 지방관이 파견된 곳을 주인이 있는 곳이다라 그래서 주군 주현이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지방관이 파견된 군, 지방관이 파견된 현을 주인이 있는 군현이라 그래서 주군 주현이라 불렀습니다. 이건 지방관, 국가, 왕이 임명한 지방관이 파견된 곳을 주군 주현이라 그래.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곳입니다. 그에 반해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군현도 있어요. 이게 바로 속해 있는 곳,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 곳에 속해 있는 곳이라 그래서 속군, 속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군,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현, 속군, 속현이라 불렀어요. 여기는 이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곳입니다. 자, 그럼 지방관이 파견 안 되면 이 지방은 누가 다스려요? 여기 뭐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놔두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곳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이 속군, 속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향리예요. 기억나십니까? 육두품과 호족이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서 세력이 강한 육두품과 호족은 중앙에 진출해서 문벌귀족이 되지만 세력이 약간 육두품과 호족은 지방에 내려가서 향리가 된다 그랬죠? 얘네 그걸 말하는 거야. 지방에 내려간 그 사람들. 이 향리가 이 지방을 다스립니다. 향리가 실권을 장악해서 실권을 장악해서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조금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만 딱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마치 향리를 뭐라 생각하냐? 쌤 이거 태조 왕건 때 지방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던 호족이랑 똑같은 존재 아니에요? 아니야. 호족이랑은 달라. 얘들아 호족은 진짜 완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왕의 그 어떤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냥 그 지방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호족이에요. 근데 얘들은 향리는 그런 존재는 아니야. 향리는 기본적으로 그 지방간에 파견되지 않은 속군, 속현의 그 업무, 그 실권을 담당하긴 하지만 누구의 통제를 받냐?
근처에 지방관이 파견된 죽은 주현의 통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처, 속군, 속현 근처에 죽은 주현이 있거든요. 지방관이 파견된. 그 죽은 주현의 지방관의 통제를 따라야 돼. 얘들이 하는 거는 자기들 마음대로, 야! 오늘 이번 달은 기분이야! 세금 없어! 야! 이번에 기분 나빠! 세금 200% 인상! 이런 게 아니야. 얘가 시키는 대로, 야, 향리야! 너네 지방에 이번에 세금 50만원 걷어와? 이런 식으로 시키는 대로, 그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거예요. 이게 자율권이 달라. 호족처럼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그게 향리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지방관처럼 철저하게 중앙정부의 종북자 존재 아니고 적당한 자율권을 누리면서 국가가 시키는 업무를 대신해주는 좀 그런 반자율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면 돼요. 호족이 완전 자유라면 얘들은 반자율적인 존재. 그래도 무시하면 안 돼요. 어쨌건 지방에서 얘들 봐. 백성 입장에서는 멀리 떨어진 임금님보다는 당장 내 앞에서 세금 걷어가는 얘가 더 무섭지 않을까? 백성들이 실제로 두려워하는 건 그 지방의 실제적인 지배자인 향리입니다. 왜냐면 향리가 지방관이 야 50만원 걷어와 이런 향리가 이번 세금은 100만원이다 하고 100만원 걷은 다음에 50만원 쓱 자기 주머니에 넣고 50만원 갖다 바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향리 이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지방관이 파견된 죽은 주현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 속현 어느 게 더 양이 많았을까? 지방관이 파견된 곳이 많았을까? 파견되지 않은 곳이 많았을까? 한다면 고려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 속현의 숫자가 지방관이 파견된 죽은 주현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만큼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이 중앙집권 체제가 제대로 좀 정리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5도와 9년과 별개로 고려에는 굉장히 특별한 행정구역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별개야. 바로 향 부곡 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무슨 향, 무슨 무슨 부곡, 무슨 무슨 소로 끝나. 예를 들어서 안산향, 뭐 안산부곡, 안산소 이런 식으로 끝에다가 향, 부곡, 소를 붙이는 건데 여기는 여러분들 특수행정구역이에요. 오 특수행정구역이라니까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신라시대에 있던 오소경이 떠오르죠. 아 이거 되게 중요한 기분 같다. 그런 좋은 의미의 특수행정구역이 아니야. 여긴 정말 안 좋은 의미의 특수행정구역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여기 사는 사람들은 직업의 자유가 없어요. 향과 부곡에 사는 사람들은 오직 뭐만 해야 되냐? 농사만 지어야 돼. 그리고 소에 사는 사람들은 뭐만 해야 되냐? 물건을 만드는 수공업 있죠? 뭐 그릇 만들고 뭐 도자기 만들고 수공업만 해야 됩니다. 직업의 자유가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일단 여러분들 향, 부곡, 소에 사는 사람들은 일단 다른 지역보다 세금을 훨씬 많이 내야 돼. 그리고 직업의 자유가 있다 없다? 없다. 시키는 것만 해. 향 부곡에 태어나면 무조건 농사, 소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수공업.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여기 살고 싶어요? 살기 싫어요? 살기 싫죠? 에이 개똑같아. 딴 데 갈래? 일반 9년 갈래 하겠죠. 여기는 이사도 못 가. 한번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그 동네에서 무조건 살아서 나라가 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사 못 가요. 자 이렇게 딱 설명하니까 여러분들 뭐야 이건 노비 아니에요? 노비? 여기 노비들 사는 데인가 보네? 그것도 아니야 얘들아. 이거 되게 함정인 게 향, 부곡, 소는 굉장히 많은 차별을 받고 있죠? 하지만 여기 사는 사람들은 노비, 천민은 아닙니다. 일반 군현에 사는 일반 자유인, 일반 백성, 양민이야. 다만 차별만 받을 뿐이지 그들의 신분은 노비가 아니라 양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차별받는 양인. 양인들이 거주하는 데야. 노비 아니야, 얘들아. 그냥 차별을 받을 뿐인 양인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럼 이 향부곡소도 지방관이 파견 안 됩니다. 이 향부곡소도 누가 통제할까요? 마찬가지로 향리가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향리는 굉장히 고려시대 향리는 권한이 세요. 속군 속현과 근처에 있는 향부곡소를 실제로 세금 걷고 관리하는 게 향리거든요. 자 아무튼 이런 특징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불만 많겠죠? 실제로 나중에 반란도 많이 일어나요. 이게 향부곡소 강조하는 게 나중에 여기서 터지는 농민 반란, 뭐 망위망소라든가 그런 반란들이 있거든요.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안개 아래에도 하부 행정구역이 있어요. 바로 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군사적인 요충지를 말해요. 군사적인 요충지. 그러니까 굉장히 외적이 침략할 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군사적인 거점, 베이스 캠프 있죠? 배틀그라운드에서도 중요한 지역이 있잖아. 그런 지역에 진을 설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이 오도양계 외에도 짜잘한 걸로 뭐가 있냐?
경기도. 우리가 경기도에 살고 있죠, 여러분들? 이 경기도는 특별한 지역이에요. 왕이 사는 그 근처에 사는 곳이라 그래서 이 경기도, 그러니까 수도 개경과 왕이 살고 있는 수도 개경과 그 주변 지방 플러스 알파 그걸 하나로 묶어서 경기도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수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도권. 경기도 사는 친구들 자랑스러워하세요. 그리고 고려의 좀 특별한 구역으로 뭐가 있냐? 삼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경. 자, 세 개의 경이라는 건데 뭐뭐뭐가 있냐? 개경. 고려의 수도인 개경 있죠? 그리고 왕건이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다 라고 하면서 수도랑 버금가는 지역으로 대접해준 곳이 있죠. 서쪽에 있는 수도다. 어디? 옛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서경이라고 높여서 부르면서 특별히 관리했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옛 신라의 수도. 동쪽에 있는 수도다 그래서 동경. 이 잠깐 봐봐. 잠깐만. 여기 보시면 이거예요. 고려의 수도 개경 그리고 서쪽 수도, 옛 고구려의 수도인 서경, 동쪽에 있는 수도, 신라의 수도, 동경. 이렇게 해서 개경, 서경, 동경이 삼경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삼경이 변합니다. 점점점 어디에 가치가 떨어지냐? 구석진대에 있는 동경의 가치가 떨어져 나가고요. 뭐가 떠오르냐? 삼국시대 가장 중요한 땅이 어디였죠, 여러분들? 이 땅 차지하려고 피 터지게 싸웠잖아. 그렇죠, 한강. 그 한강을 중심으로 한 오늘날의 서울. 남경이 핫플레이스, 핫플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삼경이 나중에 가면은 지칭하는 의미가 변해요. 뭐가 떨어져 나간다? 동경이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개경이랑 서경은 그대로인데 동경이 떨어져 나가고 뭐가 들어오는 거야? 한양, 남경, 서울이 포함되게 됩니다. 이건 근거가 뭐냐? 바로 풍수지리설이에요. 서울에 새로운 기운이 흐른다! 라고 하면서 풍수지리설에 따라서 이렇게 변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지방제도고요. 이제 우리 군사제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다가 마저 적어볼게요. 군사제도. 군사제도는 크게 여러분들 신라대랑 비슷해요. 왕이 살고 있는 수도를 지키는 중앙군과 지방을 지키는 지방군이 있습니다. 중앙군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2군 6위라 그래요. 두 개의 군, 응양군, 용호군 학과 6개의 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지방군은 여러분들 자 고려는 지방을 하나로 운영 안 하죠. 고려는 지방을 둘로 나누었죠. 어떻게? 이원화시켜 분양했잖아. 오도와 양계로. 그 오도랑 양계를 지키는 지방군도 당연히 같을 수가 없겠죠. 자, 이 오도를 지키는 군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오도 아래에 군현이 있잖아. 그 군현을 지킨다 그래서 주현군이라 불렀어요. 주현군. 그리고 양계에는 그 어떤 하부 행정구역이 있죠? 중요한 군사적인 지역에다가 진을 설치했죠. 그 진을 지키는 군대라 그래서 주진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표시를 볼까요, 여러분들? 오도를 지키는 군대가 바로 주현군. 그리고 양계를 지키는 군대가 주진군. 그리고 왕이 살고 있는 수도를 지키는 군대가 바로 이군 6이었죠. 이런 식으로 고려의 군사 제도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 조선은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조선은 전국을 하나의 팔도라고 하는 하나의 일원화된 행정체계로 운영해요. 그러니까 고려의 이원화된 행정체계지만 조선에 가면은 그냥 이런 양계 구분 없이 일원화된 체제로 나라를 이끌어간다 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고려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 속편이 더 많지만 이것도 조선시대 가면 바뀝니다. 조선시대 가면요. 일단 차별받는 양인들이 사는 이거 너무 불합리하잖아 얘들아. 향부국소가 사라지고요. 전국에 싹 다 지방관이 파견돼. 더 이상 향리처럼 지방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존재가 사라집니다. 조선시대 가면 모든 군현의 지방관이 파견돼. 속군, 속편이 사라져요. 자, 이거 여러분들 잠깐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조선시대 가면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군, 속현이 사라진다. 모든 지역에 지방관이 파견된다. 차별받는 양인이 사는 향부국소가 사라진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려의 지방제도, 5도 양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일반행정구역 5도, 군사행정구역인 양계, 군현진. 고려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 속현이 훨씬 더 많다. 그럼 여기 누가 다스린다? 향리가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차별받는 양인이 살고 있는 특수행정구역인 향부국소가 있다. 이것도 향리가 다스린다. 라고 하는 거 공부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방과 군사제도 봤고요. 이제 우리 고려의 과거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제 여러분 세 번째로 고려의 교육제도와 관리등용제도를 살펴보러 갑시다. 33페이지 뒷장이에요, 여러분들. 33페이지 앞장이 중앙지방, 뒷장 넘기시면은 이제
3, 4, 교육제도, 관리제도, 토지제도 나와 있죠. 자, 이 그림은 교과서, 아, 이거 프린트에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여러분. 교육과 관리 등용제도는 연결해서 봐야 돼. 교육을 통해서 길러낸 사람들을 관리로 임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고려에서는 교육을 위한 기구, 학교가 뭐가 있었느냐. 학교가 중앙에, 그러니까 수도에는 국자감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이건 뭐랑 비슷한 거냐? 고구려 소프리망이 만들었던 태학, 통일신라 신문왕이 만들었던 국학, 그리고 발해에 있던 주자감,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국가가 만든 학교. 그리고 고려는 지방에도 학교가 있어요. 지방에 있는 학교를 향, 시골에 있는 학교라 그래서 향교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고려의 관리 등용 제도는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광종이 도입했던 과거제예요. 시험을 통해서 시험 성적을 가지고 능력 있는 관리를 뽑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고려 사회의 그런 능력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라시대에는 꿈도 못 꿨죠. 신라시대에는 오직 신분으로 모든 걸 결정했는데 고려시대 와서는 능력을 가지고 관리를 뽑는 과거제가 도입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종이 도입했죠. 자, 그럼 과거제도에는 누구만 응시 가능했을까? 얘들아, 만약에 시험에 귀족들만이 과거제도에 응시 가능했다. 맞아, 틀려? 틀려요, 여러분들. 과거제도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신분이 아니라 능력을 보고 뽑겠다는 거기 때문에 신분적인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들 원칙은 놀라지 마세요. 양인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양인은 일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도 응시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천민, 노예, 노비만 아니면 일반 백성들도 누구나 응시가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는 힘들었겠죠. 왜냐면 자격만 줬을 뿐이지 그 가난한 농민들이 그 어려운 책을 공부하기 힘들잖아. 그래도 얘들아, 그 제한이라는 게 사라졌잖아. 신분적인 제한이 사라진 겁니다. 양인 이상이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에는 뭐뭐뭐가 있냐? 승과가 있어요. 승과. 승려들을 관리로 뽑았던 승과가 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건요, 고려에는 군인들, 직업군인을 뽑는 무과는 없어요. 무과라는 거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뽑냐? 그때그때 공을 세운 사람들을 그냥 뽑았어요. 그러니까 정식 시험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인 직업군인을 길러내는 시험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 조선에는 승과가 없고 무과가 있어요. 이건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가장 메인 시험, 가장 중요한 시험이 바로 일반 관리를 뽑는 문과입니다. 이 문과. 자, 이 문과는 크게 시험 보는 종목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재술과와 영경과로 나누어져요. 재술과는 말 그대로 글짓기야, 글짓기. 논술. 논술로 글짓기를 하는 건데, 그럼 어떤 게 이제 나오느냐? 시험 문제가 이런 거야. 이번에 국가의 흉년이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의 삶도 안정시키고 국가의 재정도 강화하는 민생 안정과 국가 재정 강화를 모두 만족하는 정책에 대해서 논술해봐라. 이런 식으로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관한 자기의 의견을 글로 쓰는 시험이 재술과예요. 논술 시험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죠. 명경과는 어떤 시험이냐? 유교 경전 있죠. 유교 경전을 얼마나 잘 읽고 이해했냐? 그러니까 독서 능력 테스트가 명경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문과가 여러분들 고려시대 사실 가장 핵심적인 시험은 문과, 조선이나 고려나 다 이 문과예요. 그럼 이 문과에 주로 응시하는 게 누구냐? 아무래도 돈 많고 애들한테 되게 어렵다 들어가 되게 어렵잖아. 이런 어려운 시험을 생업에 걱정 없이 몇 년 동안 공부할 수 있을 만큼 집안이 넉넉한 귀족의 그런 자제들, 귀족 집안이라든가 귀족이나 지방의 실권자인 향리, 귀족이나 향리들의 자식들이 주로 응시를 하는 게 문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거의 응시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시험이 있냐? 잡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잡과. 이름이 되게 좀 비하하는 것 같죠? 실제 비하적인 의미도 있어요. 잡다한 과목들. 근데 이 잡다한 과목이 오늘날로 치면 엄청 좋은 거야. 외교관, 의사, 판검사 뽑는 게 다 잡과였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기술학. 외교관, 통역관, 번역관, 의사 이런 것들이 다 잡과로 보였고요. 이런 잡과는 주로 누가 응시하느냐? 양인들. 일반 백성들 중에서 좀 돈 있고 똘똘한 사람들이
잡과에 응시하게 됩니다. 그만큼 시험도 쉬웠거든요. 자, 이렇게만 보시면 고려는 굉장히 능력 위주의 사회처럼 보이지만 관리가 되는 방법은 과거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앞으로도 중요하게 나올 개념인데 음서제라는 게 있어요. 음서. 조상님의 음덕, 조상님의 그늘, 그늘이거든요. 그늘. 조상님의 그늘 덕분에 관리가 된다라고 하는 제도인데 이건 여러분들 누구에게 적용되냐? 고려의 관리는 1등급부터 9등급으로 나눠집니다. 그중에서 5품 이상, 그 고위 관리를 구분하는 기준이 5품 이상이에요. 오늘날 뭐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이러잖아. 오늘날도 5급 공무원 이상부터가 고위 관리예요. 학교 교장 선생님이 5급 공무원입니다. 여러분들 감이 좀 오죠? 그런 5급 공무원, 5품 이상의 관리, 고위 공무원인 5품 이상의 관리, 그 5품 이상 관리들의 자손들에게 음서가 적용이 돼요. 여러분 자식이 아니야, 자손이야. 조카, 손자, 그 자손들 다 적용이 됐어요. 이게 어떤 거냐? 이렇게 우리 집안에 5품 이상의 고위 관리를 여기만은 가족 핏줄이 있다. 그러면 그 집안 자손들은 과거 시험 안 봐도 돼. 그냥 프리패스야. 조상님의 은혜 덕분에 시험 안 보고 고위 관직. 그로 오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 집안에 대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번 우리 아빠나 할아버지나 삼촌이 5품 이상의 관리가 되면은 그 밑에 있는 자식이나 손자랑 조카는 공부 안 하고도 고위 관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만 보시면 확실히 고려도 그런 이제 귀족적인 특성, 신분을 중시하는 귀족 집안을 중시해주는 신분을 중시하는 귀족적인 특성이 있죠. 그러니까 고려는 여러분들 능력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특성이 반영된 과거제와 신분을 중시하는 귀족적 특성이 반영된 음서제 둘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그리고 과거에는 종류가 문과, 승과, 잡과가 있다. 무과는 없다.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했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고려의 토지 제도에 대해 살펴보러 갑시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마지막 고려의 토지 제도에 대해 살펴봅시다. 여러분 토지 제도라는 건 간단하게 말하면 국가를 위해 일하는 관리들 있죠. 나라의 관직에 복무하는 관리들에게 오늘날은 돈으로 월급을 주지만 과거 시대에는 돈이 아니라 토지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이 개념은 이미 배웠습니다. 언제? 통일신라 공부할 때 관료전과 노급 기억나시죠? 국가를 위해 관직에 복무한 관리들에게 토지를 주는데 여기서 토지를 준다는 건 그 땅에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수조권을 주는 것이다 라고 했고 그 중에서 노동력과 수조권을 함께 주던 노급 후조건만 주던 관료전 이런 얘기 했었죠 여러분들 그 개념 생각하면 돼. 그 기본 개념은 변하지 않아 국가를 위해 일하는 관리에게 월급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월급 대신에 돈이 아니라 토지를 주는데 소유권이 아니라 후조권을 준다 그 개념은 변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런 관리를 위해 이제 국가에서 일한 관리들에게 주는 토지 그걸 전식과라고 합니다 이게 명칭이 바뀌는 거야 얘들아 신라시대에는 관직에 복무하는 관리들에게 주는 토지를 뭐라 불렀어요? 관료전 노급이라 불렀죠. 그걸 고려시대에는 뭐라 부르는 거야? 전식과라 부르는 거야. 알겠지? 명칭만 변하는 겁니다. 이거 왜 주는 거라고 했죠?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 공무원, 관직에 일하는 대가, 관직에 복무하는 대가로 땅을 주는데 그 땅에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실제로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은 있어. 예를 들어 선생님이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야. 야, 안산시를 너의 전식과로 주겠다라고 하면 안산시에 사는 사람들 다 꺼져 이 땅 내 거야 이게 아니라 그 땅에 실제로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살고 있어요 안산시에 나는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국가를 대신해서 세금만 대신 걷는 거예요 수조권만 받는 겁니다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유권을 주면 얼마나 개판 나겠어요 얘들아 그 땅에 사는 다 쫓아내야 되는데 내가 이건 너무한 거죠 그 땅에 사는 소유권은 실제로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은 따로 있고 나는 그 땅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뭐만 걷어오는 거야? 세금만 걷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전국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산, 대전, 부산 등등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다 이제 관리들에게 나라를 위해 일하는 관리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세금을 거두라고. 자, 그럼 여러분 봐봐. 이 토지는 뭐의 대가로 주는 거야? 그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관직 복무의 대가로 주는 거죠 그러면 나이가 들었어 더 이상 관리를 할 수 없어서 명예퇴직을 했어 혹은 내가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하죠? 그쵸 이 땅을 반납해야죠 이 땅은 내가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주는 거야 그러니까 관리를 그만두거나 퇴직하거나
죽을 경우에는 국가에 반납해야 되는 토지입니다. 즉 이거는 중요한 거, 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이런 게 전시과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나라를 위해 일하는 관리들에게 주는 관료적인 특성, 그런 개념의 토지가 전시과예요. 하지만 고려는 이런 관료적인 특성, 능력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특성도 있지만 음서처럼 신분, 귀족적인 특성도 있는 나라였죠. 그럼 귀족들에게 주는 토지가 바로 뭐냐? 공음전입니다. 음서제 공음전. 조상님의 은혜 덕분에, 조상님의 그늘 덕분에, 조상님의 은혜 덕분에 받는 땅이라는 건데, 이건 여러분들 뭐의 대가로 주는 거냐? 고려에서 고위관리의 기준이 몇 등급 이상이라 그랬죠? 5등급 이상. 이번에도 음서제랑 똑같아. 그 집안에 5품 이상의 이제 관리가 있다. 그 5품 이상의 관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관직의 대가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의 신분이 귀족이니까. 너가 5품 이상의 고위 관리, 고위 귀족이 되었으니까 너의 신분의 그 높음을 존중해서 신분의 대가로 준다. 이건 신분 대가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능력이 아니에요. 국가를 위해 일하고 자시고가 아니라 그냥 철저하게 그 사람의 신분의 특권으로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음서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거는 내가 나라를 위해 일하건 일하지 않건 상관없이 내 신분의 대가로 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거는 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우리 집안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갑자기 막 평민이나 노비로 강등되지 않는 한, 우리 집안이 5품 이상의 귀족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한, 이 땅은 영국이 우리 집안 귀족 집안에 세습이 가능한 거야. 어? 근데 그 집안에 관리를 못하면요? 관리를 못할 리가 없죠. 5품 이상이면 뭐가 있어? 음서제가 있잖아. 공부 안 하고도 그 집안은 계속 귀족인 거야. 한번 뚫으면 계속 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도 계속 세습이 가능합니다. 반란 일으켜가지고 노비되지 않는 이상. 이거는 귀족적인 특성이다. 신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 좀 지우고 여러분 여기가 제가 원래 여기 2시간 동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주 급하게 나가고 있어요.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시험 그것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에서 여러분들 귀족적인 특성, 신분을 중시하는 귀족적인 특성과 여러분들 능력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이걸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들? 자, 그 신분을 중시하는 귀족적인 특성이 뭐가 있었나요? 정치적으로 뭐가 있었죠? 우리 집안에 5품 이상의 관리가 나오면 그 자손들은 공부하지 않고도 관리가 될 수 있는 음서제, 정치적인 특권 음서제가 있었고요. 우리 집안에 5품 이상의 고위관리가 나오면 그 대가, 신분의 대가로 땅도 주죠. 공음전, 경제적인 특권, 공음전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귀족적인 특성도 뭐가 있었어요? 중앙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국방 문제를 처리하는 보병마사랑,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는 식목도감은 아무나 못 들어가, 고위관리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에 반해 능력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특성, 관리가 되고 싶으면 공부해라, 과거제. 그리고 나라를 위해 너가 시험 봐서 관리가 되었다면, 나라를 위해 일하면 땅을 주겠다, 전시과. 이렇게 고려는 귀족적인 특성과 관료적인 특성이 공존하는 굉장히 특이한 국가였어요. 신라는 오직 이거였다면 고려는 양쪽이 공존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이번 시간 고려의 중앙정치제도, 지방제도, 교육과 관리등용제도, 토지제도,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잘 정리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